저렇게 빨리 내려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큰 고래입니다. 아,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하, 세하.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많이 놀랬고, 옆에 있는 와이프 그리고 저희 뚜벙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팔을 여기까지 드는 데는 괜찮은데 이제 이 이상 들면 좀 네, 통증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영상을 찍습니다. 사고는 어제 7월 30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 가는 와중이었고,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셨다시피 인도하고 그 차량 차단기하고 그냥 밀접해 있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원래 차량 차단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인도를 걷고 있는데 차량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제 쇄골을 정말 눈 깜짝할 새 그냥 확 내려오더라고요. 옆에 와이프도 제가 쇄골을 맞는 장면을 봤는데, 그쵸? 저는 유모차를 끌고 뚜봉이랑 앞서 가고 있어가지고 차단기가 사실 내려오고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그쵸?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치? 돌아보니까 갑자기 쑥 내려오고, 그거를 순식간에 오빠 어깨 쇄골 쪽을 가격하면서 오빠가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지. 거의 나뒹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주변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여들 정도로 꽤 세게 맞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셨던 그 주민센터 업무 보셨던 시민분께서 주민센터에 공무원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주민센터로 데려가셨는데, 아,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많이 아쉬웠죠. 아, 정말 너무 주민센터 가갖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출발할게요. 자, 저희가 차를 주차장이 만차였어가지고 여기 이 우체국 택배 차량이 있는 곳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자, 인도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러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인도를. 근데 이거 바로 옆에 차단기가 있잖아.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이 쇄골을 맞은 거죠. 아니 뭐 위험하다고 표시라도 해놓던가. 여기 보면은 위험하다고 표시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여기에 차단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저기서 봐도 그렇고 여기서 봐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차단기가 열려있을 때 그냥 지나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차단기가 안 보이잖아. 보시면은 이 인도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가로질러 가요, 차단기를. 이 주민센터의 업무보는, 우체국의 업무보는 모든 시민들 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차단기가 여기 왜 있냐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뭐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도 없고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냐고.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됐는지 네, 보여드렸고, 자 이제 여기 공무원분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공무원분들 차후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안에서 공무원이신 분이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저희가 보험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사람을 불러올 테니까 보험금 보험 처리하는 거를 알아보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공무원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러고. 주민센터 안에 책상이랑 이제 의자 있는 곳에 잠깐 앉히게 해놓고 그분은 탕비실로 들어가서 얼음물 꺼내가시고. 사실 오빠가 굉장히 여기가 아프다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빨리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앉아서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또 뚜봉이도 같이 있었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계속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연락처랑 이름이랑 남기면 우리가 보험에서 연락해서 보험금 탈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저희가 이제 대기를 하다가 제가 얼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동산 이제 계약 그 매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서류를 꼭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참아가면서 제가 뭐 주민등록 초본이랑 인감증명서를 어떻게든 떼었어요, 진짜. 그냥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쓰러지듯이 하면서 어떻게든 업무를 다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험 뭐 얘기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따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후에 저한테 그러니까 왜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도를 지나가지 차도를 가나요? 그 상황에서 약간 여기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한테 왜 굳이
그 길로 가셨어요 라고 하셨어야 됐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화가 났거든요. 진짜 엄청 엄청 화가 났는데 또 저희 어머니 뻘이라 갖고 거기다 대고 막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 진짜 너무 아픈데 그렇게 넘어갔긴 했는데 저는 병원을 갔어요. 이제 병원을 이제 가기 전에 그분께서 전화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전화를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병원에서 한 시간 기다리고 너무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주민센터에. 아 전화를 주신다 했는데 전화가 안 와서 전화 드렸다 하는데 받으신 분이 마치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귀찮게 전화를 하냐라는 식의 말투로 저희가 보험회사에 공문을 올렸으니까 저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하겠죠? 기다리세요. 아니 저는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화가 하도 안 와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하니까 또 똑같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하실 거라고요 하고 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 너무 열받잖아 저도. 아무리 어머니 뻘이라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 불당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하, 이런 사고에 대한 이제 후속 처리가 좀 너무 아쉽지 않았나. 여자나 어린 아이가 저게 맞았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노인분이나 인도 사실 인도랑 저렇게 가까운데 차단기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저도 쇄골이 아니라 머리라도 맞았으면은 아 진짜 끔찍해. 진짜 저거는 제가 어떻게든 민원을 넣든 천안시청 찾아가갖고 천안시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불당동 주민으로서 같은 불당동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저 차단기 내려가는 속도 진짜 저렇게 빨리 내려오는데.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2주가 아니라 일단 지금 병원 가서 네, 소견서 받은 거는 전치 2주긴 한데 2주보다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일 정도만 더 쉬었다가 생방송 복귀하고요. 영상은 계속 평소대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